예. 291페이지 가보세요. 자, 첨부라는 말이 있어요. 첨부. 부합, 혼합, 가공. 그런 타이틀입니다. 자, 갑 토지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 허락을 받지 않고 나무를 심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응? 뭘 한다고요? 아니 이제 이 수목이 토지에 이제 부합하느냐 붙느냐 붙지 않느냐 즉 소유자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수목이 누구 거냐 그 따져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허락 없이 이렇게 나무를 심으면 갑것이 된다. 누구 된다? 그래서 부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습니까? 만약에 허락을 얻어서 나무를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누구 되겠어요?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합하면 누구 거? 갑거예요. 그래서 지금 허락 받으면 누구 거 이거는? 을 거라는 얘기야. 아셨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누구 거고 이렇게 가는 이렇게 갈 것이고 만약에 허락이 없으면 네? 있으면 누구 거다? 숨어 누구 거다? 허락 없으면 누구 거다? 이건 갚게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해 보세요. 이게 잣나무야. 이게 뭐라고요? 잣나무에서는 잣이 나오겠죠? 이때 이런 잣을 갖다가 원래 물건입니다. 어? 잣은 과실. 이건 천연 과실이야. 그럼 과실은 누가 가져가요? 누가 취득할까요? 그죠? 당연히 뭐요? 원물 소유자 것이죠. 따라서 갑이 취득한다 그 얘기예요. 대신 이제 을은 이 나무값 달라고 하면 돼.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291페이지 보시면 첨부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무슨 규정? 규정의 성질에서 기억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강행 규정에 A 있죠. 예? 그거 기억에 A만 표시를 하세요. 원상 복구는 안 됩니다. 원상 복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원상 복구가 사회 물리 통념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물건 인정하자는 게 가장 포인트야. 대신 니은에 A 있어요? 소유권 귀속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 두 가지 기억하기. 첨부의 가장 포인트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하지 마시고 원상 복구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물건을 인정하자. 네? 그럼 이제 소유자가 누구냐는 문제가 있겠지. 그거는 협상해도 좋다. 말이 없으면 누구 거? 어? 심은자 거 아니면 토지 소유자 거? 토지 소유자 거. 자, 허락 얻었다는 얘기는 뭐가 있을까요? 허락 얻은 게 토지를 빌려 쓰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토지를 빌려 쓰는 사용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물권에서 한다면 뭐죠? 지상권이 있어요. 또 점유권이라니? 에? 지역권, 전세권이 있는데 여기서 지상권 이건 돼도 이건 안 돼요. 에? 이건 토지를 배타적 빌려준 지상권, 전세권이에요. 지역권은 토지를 빌려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채권 가면 뭐가 있을까? 채권 가면 공짜로 빌려 쓰는 거, 사용대차권, 그 다음에 뭐요? 임대차 했단 말이야. 됐어요? 이런 형태로 만약에 허락을 얻어서 한 경우는 그러면 지역권 필요가 없죠? 그러면 지상권자가 심은 수목은 토지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으니까 누구 거?
지상권자 거, 시문자 거. 자, 토지 전세권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세권자가 심은 수목은 토지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으니까 누구 거? 전세권자 거. 공짜로 빌려줬어요. 빌려서 차주라고 그래. 뭐요? 사용 차주가 심은 수목은 토지에 뭐 하지 않으므로, 부합하지 않으므로 누구 거? 사용 차주 거. 임대차에서 심었으니까 임차인이 심은 수목은 토지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누구 거? 임차인 거. 보통 허락 맞는 게 맞지? 근데 가끔 보면 남의 토지든 뭐 해가지고 허락 없이 나무 심는 경우도 종종 있단 말이야. 아, 그러면 와서 또 싸울 거 아니야. 나무는 네 거다, 내 거다. 그러니까 오늘 와가지고 주인이 뭐 해버려? 나무를 그냥 싹 베버리면 와가지고 왜 내 나무 없이 베었느냐고 따질 거 아니야. 가 뭐라 그래? 내 거야, 내 거. 내 나무 내가 베는데 뭐 할 거야. 대신 우리 뭐야? 나무 심는 뭐 들어간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문제란 얘기예요. 그래서 256조 별표 해두기 몇 조요? 부동산의 부합입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뭐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그러면 256조에서 키워드가 뭘까? 가장 핵심적인 말이. 응? 그 타인의 권한이야. 타인의 권한? 허락. 뭐라고요? 그러면 뒤에 문장이 뭐죠? 아니, 타인의 권한이 있는 경우는 허락이 있는 게 뭐야? 그러하지? 아니했잖아. 그러면 허락이 있으면 뭐야?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지, 그만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건 허락이 없다는 얘기야. 법이 친절하게 타인의 권한이 없는 경우 이렇게 나오면 좋잖아. 그런 말 안 써줘. 문장 앞뒤 보고서 추측을 해야 돼. 그러니까 뒤에 게 타인 권한이 있으니까 앞에 건 뭐가 아니다? 타인 권한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타인 권한이 없다는, 허락이 없다는 얘기지. 그럼 뭐야? 이건 뭐야? 부동산에 뭐 한다? 부합한다. 이거는? 예? 부합하지 않는다. 저토가 정한 거 아니야, 그럼. 그죠? 자, 그런데 거기 물건이란 말 있지. 네? 조문에 물건이라는 것은 동산만 얘기해요? 부동산까지 포함하는 거야. 당연히 물건이란 단어는 뭐야? 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단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판례는 조문에 뭐라고 적혀 있으니? 물건이라고 적혀 있으니 부동산에 부합하는 것은 뭐에 하나지 않고? 동산에 하나지 않고 모두 부동산도 뭐한다? 포함한다. 아, 수목은 부동산입니까? 부동산 아닙니까? 자, 수목은 부동산이다, 부동산이 아니다? 부동산이 어떻게 얘기하죠? 민법 99조 1항에서 부동산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토지 플러스 뭐다? 그 뭐다? 정착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토지는 부동산이다.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그러면 이걸 이미지로 그리면 토지, 에? 건물, 담, 나무 색으로. 건물은 정착물이다. 담은 정착물이다. 수목은 정착물이다. 다시 물을게요. 수목은 부동산이다 아니다? 아니, 그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대전제가 있어. 이렇게 그 조문을 전제로 해서 밑에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할 때
큰 물줄기 중간 거 작은 거 있잖아요. 큰 거부터 작은 거 이렇게 맞춰 나와야지 나중에 공부가 되지.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힘들어. 밑에서 놀면 모른단 말이야, 나중에. 위에서 놀면 나중에 뭐야? 걸려 뭐가 이렇게. 그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큰 흐름 따 자꾸 얘기해 주는 거야. 맨날 듣는 얘기, 맨날 부동산인데. 아니, 하루에도 수십 번 듣는 게 뭔데? 부동산에 물어보면 몰라. 그러니까 부동산이 뭐다? 토지 플러스 뭐다? 정착물. 그러니까 부동산, 동산 포함해서 뭐라 한다? 물건. 응? 그러니까 물건 안에 뭐도 있고 뭐도 있으니. 그러니까 그냥 조문해서 충실해. 그 밑에 보세요. 요건의 기억에 A 보시면 부합되는 물건과 부합하는 물건. 부합되는 물건, 즉 부합의 모체가 되는 것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당연한다. 그러나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의 하나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지만 판례는 부동산도 뭐가 될수 있다. 그러면 그거 외울 필요 없잖아. 아니, 조문에서 거기 뭐라고 돼 있으니? 아니, 조문 읽을 때 물건 속에 뭐하고 뭐가 있으니까, 동산, 부동산 있으니까, 아, 이 속에 부동산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밑에 굳이 그거 판례는 부동산도 포함한다, 포함한다, 그렇게 굳이 외울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게 공부하지 마시고, 뭔가 원리가 있어. 그 원리를 뭐 자꾸 줄여가라는 얘기예요. 256조. 자, 그러면 292페이지 가볼게요. 몇 페이지요? 자, 맨 밑에 4번, 4번에 1번, 2번 있어요. 했던 거예요. 4번에 1번은 허락이 없는 경우고, 4번에 2번은 허락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조문에서 뭐라고 타인의 뭐다 권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거 하나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2번 꼭 별표해 두시고요. 2번 큰 2번 뭐죠? 토지의 부합이란 말이 있어요. 토지의 건물이 뭐가 됐다? 신축됐다.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 뭐라고요?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은 토지에 뭐 하지 않는다. 그래서 2번 왼쪽에다가 무단 신축 네 글자 적기. 그리고 4번에 1번. 4번에 1번 옆에다가 무단 식재라고 적기. 무단 식재. 그리고 쫙 반대표 해놨어요. 뭐하고 뭐. 무단 식재와 무단 뭐요? 신축 두 가지를 설명한다. 자, 그럼 다시 우리는 일로 오세요. 정착물 종류가 있죠? 네? 그러면 이 건물은 뭐라 그러지? 건물은 토지 등기부가 있듯이 건물도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등기부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라 한다? 독립정착물이다. 자, 담은 등기부가 있어 없어요? 담은 등기부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독립이 아니다. 그게 뭐예요? 종속이다 이게예요. 아셨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수목을 가지고 한번 놀아봐요. 뭐 가지고? 응? 자, 수목이 있습니다. 수목. 정착물은 맞지? 정착물인데 수목이, 그죠? 수목이 정착물인데, 수목은 이제 크게 공시란 말을 써줍니다. 뭐 한다? 공시가 안 되어 있는 정착물이 있어요. 에? 안돼 있으면 종속 정착물이고, 공시가 돼 있으면 독립 정착물이라 해요. 아셨습니까? 그럼 보통은 공시가 돼, 공시가 안 돼, 보통은. 보통은 이거라고요. 아셨어요? 보통은. 아셨어요? 근데 건물은 독립정착물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 무단식재하고 뭐예요? 무단 신축을 같은 레벨로 보면 안 돼요. 아셨어요? 그러면
무단 식재한 경우는 수목은 누구 거? 응? 무단 식재했다고 그랬잖아. 그죠? 나무를 을이 뭐야? 허락 없었던 얘기 아니야 지금? 그럼 누구 거? 응. 허락 없으면 수목은 갑 것이 된다. 근데 갑의 토지에 에? 을이 건물을 뭐 했다고요? 무단 신축했다고요. 무단 신축. 그러면 이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그럼 건물은 누구 거? 을 거란 얘기야. 아셨어요? 용어서입니다. 그럼 을은 언제 소유권 취득해요? 신축 완성 시다. 보전 등기했을 때다. 응? 근거. 법률 행위 취득이다. 법률 규정 취득이다. 법률 규정에 상속, 공영 징수, 판결, 경매, 기타 속에 들어있어. 그럼 우리 을의 거라는 건 무슨 얘기냐? 갑은 이 토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갑이 건물을 기준 삼아서, 모르긴 삼아서, 갑이 무슨 자죠? 토지세죠? 갑이 건물 기준 잡아서, 자, 이 을을, 현재 을이 점유하고 있죠? 이 을을 갖다가 건물을 바깥으로 퇴출을 요구할 수, 자, 골라보세요. 자, 있다, 없다를 한번 골라보기. 지금 앞에서 전제가 뭐야? 전제가 지금 아니 여기서 지금 내가 앞으로 일부 썼잖아. 지금 뭐 잡아서 건물 기준 잡아서 을한테 퇴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면 안 되지? 없죠. 왜?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건물은 무슨 정착물? 독립 정착물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친절하게 이렇게 요게 냈으니까 아는 거야. 보통 그냥 바로 나와. 무단 신축했을 때 갑은 을 예? 건물로부터 퇴출을 명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건물은 누구 거니까? 을 거니까. 왜? 을의 점유는 정상 비정상? 건물 점유 자기 건물에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정상이라고. 아셨어요? 그러나 건물이 있는 토지 밑바닥에 있는 이 토지 점유는 뭐야? 각각 아닙니까?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을 내줄 수는 없고요. 갑은 토지 소유권 기준 잡아서, 그러니까 뭐 기준 잡아서? 이 토지 기준 잡아가지고, 예? 소유권 있으면 뭐가 있어? 213조하고 200몇 조 있어. 14조 있잖아. 이건 뭐 기준 잡는 거야? 토지를 나한테 내놔라. 반환하라. 그러면서 214조도 같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내 토지 사용이 방해됐으니까 토지 뭐야? 방해 제거를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토지 방해 제거가 결국 뭘까요? 건물을 뭐 해달라? 철거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건물이 뭐가 되면서? 철거가 되면서 을이 나가는 거지. 건물이 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고 있잖아. 핀셋으로 폭 잡아서 못 내버린다는 얘기야. 이유가 뭐다? 무단 신축은 토지에 뭐 하지 않는다? 왜 부합하잖아? 독립 정착물이기 때문에. 근데 왜 수목은 토지에 부합해도 좋아? 수목은 보통 공시가 안 된 종속 정착물이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연습을 해놓으란 얘기야. 결국 뭐야? 판단 기준에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무단이면 그냥 무조건 뭐 해버려. 그냥
수학으로 그냥 무단한 무조건 뭐야 부합 판단 나가면 얼마나 편해.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 사안마다 이렇게 조금 조금씩 뭐야 기준이 그 다르다는 것에 오히려 뭐야 여러분들이 묘미를 느끼셔야 돼. 수학처럼 딱 하나 딱 해놓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걸 암기하려면 자꾸 뭐야 머리가 짜증나잖아. 일을 하면서 내가 머릿속에 이렇게 암기하는 것하고 일을 못하면서 그냥 무조건 암기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자꾸 연습한 거예요. 아 그럼 뭐하고 뭐가 키워드다? 무단신축과 무단신식재는 아 수목은 보통 무슨 정착물? 네 건물은 독립정착물.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럼 저기 물청까지도 같이 얘기한 거 아니야? 응?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공동소유로 가서 프린트물 지난주 거 있으세요? 지난주 거 지난주 거 있으세요? 그럼 이제 공유하고 뭐하고 합유 두 가지 나눠서 볼게요. 자 FGH만 설명할게요. 자 F가 공유 지분 처분과 공유물 사용 수익과 공유물 뭐예요? 분할 청구고 H는 뭐죠? 합유 지분 처분 분할 금지. 공유가 뭐고 합의가 뭔가? 자, 갑이 토지가 있었다. 토지가 있었다. 일필지가 있었다. 갑이 어느 날 돌아가셨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자, 상속인이 3명이야. A, B, C. 그래서 상속 지분을 나눠버렸어요. 예? 그래서 뭐요? 너는 형이니까 뭐요? 4분의 5분의 뭐요? 3을 가지고 너는 5분의 뭐야? 1을 가지고 넌 막내니까 이렇게 가져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5분의 1씩 형만 뭐 주고? 상 갖고 너희들은 5분의 1씩 가져라. 그럼 각자 뭐가 있어? 이 지분을 갖게 됐어요. 그죠? 지분 갖게 됐어요. 그죠? 근데 이건 상속받은 거죠? 이 상속받은 이 내용은 사업 목적이 없어요. ABC가는 뭐가 없다? 사업 목적은 없어. 그래서 이 사업 목적은 이런 것을 공유 형태라고 해요. 공동소유 중 뭐라 한다? 공유. 공동소유는 세 가지야. 공유, 합유, 총유. 뭐라 한다? 공유한다, 합유다, 뭐다? 총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양이 좀 많아.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공유의 특징이 뭐냐면 공동소유인데 무슨 목적이 없다? 산 목적은 없어요. 그냥 우연한 기회에 갑이 뭐해서? 상속받아서 가져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 공유니까 이걸 공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그러면 산 목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C가 내 이 지분을 뭐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한테 뭐하고 싶어요? 처분하고 싶어요. 에? 이 처분할 때 AB 있죠? AB 동의가 에? 동의를 요할까요? 아니면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동의받을 필요가 없어요. 뭐가 없으니까 사업 목적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지분 처분해도 할 말은 없다. 예? 그래서 여기 263조에 공유자는 지분을 뭐 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고란 말이 있어요. 여기 이 처분이 뭐다? 자유롭게 지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뭐예요? 지분 비율로 뭐 할 수 있다?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지분 처분이 뭐예요? 자유. 그 다음에 이 공유물을 뭐 해달라? 내 몸만큼
내 지분만큼 공임을 뭐 해주세요? 분할. 분할 청구하는 것이, 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자유롭게 할수 있을까요? 응? 이것도 자유롭게 할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268조에 있어요. 공유자는 분할을 뭐할수 있고? 청구할 수 있고, 청구 앞에 자유가 생략돼 있다. 다만, 5년 내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뭐할수 있다? 약정할 수 있다. 아, 그러면 공유는 무가 없으므로 사업 목적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뭐할수 있구나. 지분 처분도 자유고 분할 청구도 뭐야? 자유. 단, 이 공유물 자체를 처분할 때 어떻게 돼야? 이 공유물 자체를 만약에 뭐할 때는? 이걸 처분하는 것은 다른 거지. 이때 처분할 때 당연히 뭐,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 당연히. 이건 다 같이 해야 되는 당연한 거고. 자신의 뭐만 처분하는 거? 이건 내 거니까. 자유고. 또. 분할 청구 내 몸만큼 달라. 누구 할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이런 게 있고요. 또. 갑을병이 모여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요즘은 취업도 힘들고 너무 힘들다. 우리 기술 가지고 우리 사업 한번 해보자. 그래서 투자를 해. 각자 투자를 해. 똑같이 투자합니다. 3분의 1씩 전부 다 지분을 가지고. 그래서 뭘 해봤더니만, 퓨전. 요리합니다. 식당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년 동안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사업을 해서 3년 뒤에 우리가 좀 돈이 좀 쌓이면 이걸 뭐로 만들어서 주식회사 지금 뭐로 만들어서 법인으로 만들어서 전국에 체인망을 구축하자. 요것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잘 되면 다시 또 뭐야?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한번 나가보자. 이런 꿈을 가지고 사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런 경우를 사업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업 목적이 있는 이런 경우에 이 소형태를 말하면 합의를 한다. 뭐가 있는 경우? 사업 목적이 있으면 합유. 일종의 동업 관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관계요? 조그맣게 하는 경우가 조그맣게. 그럼 각자 지분이 있으니까, 갑은 요리를 잘하니까 너는 주방을 맡고, 나는 계산을 잘하니까 나는 카운터를, 재무를 담당하겠다. 병, 너는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넌 문밖에 없으니까 배달해라. 배달. 각자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자, 병이 배달합니다. 배달할 때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배달할 때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제가 이전에 16층에 산 적이, 16층에 산 적이 있어요. 16층. 어느 더운 여름날. 술 한잔 먹고, 1시 반 정도 집에 도착해서 왔어. 도착해서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술이 정신없으니 기어서 올라가서 기어서 배달도 힘든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죠? 더러워서 못 해먹겠어, 너무 힘들어서. 자, 병이 이 지분을 갖다 뭐 하고 싶어요?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지요. 당연히 누구요? 갑을 뭘 맡아야 돼요? 동의 얻는 게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다음, 식당은 합유물이죠? 합유물. 또내 몸만큼, 지분만큼 분할? 분할? 입도 꺼내지 말아야지.
그래서 여기 조문 딱 하나 있을 거예요. 200 몇 조? 73조가 있다. 합유자 1항, 합유자는 전원 동의 없이 합음에 대한 지분을 뭐하지 못한다. 처분하지 못한다. 어디랑 비교가 된다. 3목적 없는 공유, 지분, 처분, 자유. 3목적이 있는 합유는 지분 처분할 때 당연히 전원 뭐예요? 동의 얻는 게 이의죠. 또 공유는 3목적 없으니까 내 뭐만큼 지분만큼 분할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쪼개달라 그 얘기야. 근데 3목적이 있는데 어떻게 감히 지분만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뭐하고 뭐를 딱 기억하기? 공유와 합의를 먼저 딱 반대되는 걸 기억하라는 얘기야. 그 공부한 요령이 이게 반대되는 걸 딱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거 이렇게 연습하세요. 그럼 키워드는 뭐예요? 사업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이거에 또 이제 결정타를 해볼게요. 이거 저 힘들면요, 이거 조직이야, 조직. 뭐라고요? 이건 조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상속받은 거고 이거 뭐 사업목적 조직이 있는 거야. 마치 이게 뭐 같아요? 조폭 똑같아. 그럼 오늘 여러분들 갑자기 조폭 생활하다 갑자기 자, 오늘부터 나 이 생활 그만두고 그냥 선량한 시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두는가? 뭐 하나 내놓고 가야 되지? 한점 모두 맞거나 뭐야? 오해방에 뭐가 있어야 돼요? 허락이 있거나 뭐 있어야 된다고. 아니면 뭐 손 자르든가 해야 될 거야. 그 뭐라 그래요? 다시는 이 앞 내놓고 나타나 뭐 한다? 큰일 한다고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이 집은 함부로 처분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죠. 그리고 자기 지분이 있어 할지라도 내 지분만큼 분할 말도 하지 말아야 되지. 그죠? 자, 그럼 좀 볼게요. A, B, C 중 갑이 사망하고 C가 상속받아서 여기 A를 할게요. A의 지분이 이만큼 있었는데 A도 갑자기 뭔가 사망이 있었어요. 뭐였다고요? 그러면 이 A의 지분이, 예? 이 A 지분이 다시 상속인에게, 예? 상속됩니까? 상속 안 됩니까? 응? 상속? 될까 안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이쪽도 볼게요. 병이 그렇게 싫은 일을 어거지로 하다가 결국은 뭐야? 병이 또 배달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자, 여기 상속인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상속인 정이 있습니다. 자, 이 3분의 1 지분이 상속될까요? 상속이 안 될까요? 응? 될까요? 안 될까요? 방금 전에 조직원이라고 그랬지. 아버지가 조직원이면 아들도 조직원 돼야 되나? 꼭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이게 상속되면 어땠다고요? 또 아버지 길을 가야 돼. 상속되지 않습니다. 저쪽은 상속돼도 관계없어. 뭐가 없으니까? 상속 안됩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3목적 있기 때문에. 아니 모르는 상속인하고 어떻게 같이 사업을 해? 할 수 없는 거죠? 상속은 안 되고 지분 계산 청구한다는 거야. 지분을 뭐로? 돈으로 환산해서 주세요. 가장 결정타야. 공유하고 합의의 가장 결정타가 뭐다? 공유. 지분은 상속돼도 좋지만 맨 위에 쓰세요. F, G, H 맨 꼭대기 위에다가 공유, 지분, 상속, 동그라미, 반대, 화살표. 무슨 지분은? 합유. 지분은 상속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다?
그렇죠. 사업 목적이 있다, 없다 들어가는 거야. 단 합유 지분은 상속이 안 되도요. 상속인은 뭐 한다? 지분을 금전으로 환산해 주세요. 지분 계산 청구해서 받으면 되죠. 자, 그게 바로 뭐다? 공유와 합의 아주 결정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그거 한번 가볼게요. 합유 지분만 일단 딱 잡아놓으세요. 페이지 309페이지. 기본서 309페이지 간다. 판례 사례가 있다. 합유자 중 1인이 뭐 했다? 사망했다. 합유 지분 상속성 인정 여부입니다.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속인은 뭐 되지 않고 상속되지 않고 가로열고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수의 지위를 모하지 못하므로 승계하지 못하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1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 합의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 단독 소유로 만다 귀속된다. 단 지분 계산 청구 쓰세요. 단뭐단 지분 계산 청구. 그럼 되죠? 근데 아까 무슨 지분은? 공유 지분은 상속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아, 되죠? 미안해요. 공유 지분 뭐가 된다? 상속되고 합유 지분은 상속이 안 됩니다. 지분 계산만 청구하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이제 청구 들어갈 때는 거예요. 뭐할 때? 분할 청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분할 방법이 어떻게 돼요? 분할의 방법은 분할 방법 첫 번째 갑 ABC가 모여서 첫 번째 협의해 본다. 뭐 한다고요? 협의해서 분할하는 것이 가장 원칙이 되겠죠. 첫 번째 가장 좋은 협의 분할은 뭐냐? 첫 번째 현재의 물건을 분할하는 겁니다. 현재 물건을 뭐 하는 거? 쪼개는 거니까 토지를 뭐 하는 거야? 나누는 거란 말이야. 5분의 3하고 뭐야? 5분의 3하고 뭐야? 5분의 2.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맏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맞으니까 내가 5분의 3 이게 5개라 이렇게 하면 에? 5개는 뭐야? 뭐라냐면 내가 제일 맞으니까 내가 이게 여기 사거리 있잖아요. 여기 3개 내가 가져갈게 이렇게. 그리고 B는 또 뭐라 그래요? 그럼 난 여기 두 번째 거. 에? 막내는 어디야? 맨 끝에 거야 이거. 지분도 제일 작고 뭐야? 제일 후진 두고 왔잖아 지금. 그래서 C는 말을 못 하는데 이또 항상 이 전부 다 결혼들을 했으니까 에? A2, B2, C2 이 C2가 가만 안 있어요 배우자가. 이런 게 어딨냐고. 지분도 제일 적고 뭐야? 제일 이상 좀 말이 되겠냐고. 지분이 제일 적으니까 제일 앞에 주시든지. 이거 인정 못합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현재 물건 분할할 수가 없잖아. 같은 게 지분 적은데 저기 더 적을 거 아니야.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면 뭐 팝시다. 팔아서 나눠 먹읍시다. 어차피 이리로 가서 아무것도 못 받는 방에 그냥 팔아서 돈 나눕시다. 뭐야? 팔아서 대금을 분할합시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러면 그나마 C는 그나마 그게 뭐야? 그래도 낫잖아. 그랬더니 또 여기서 또 B, A2가 뭐라고 그래? 배우자가. 아니 지금 당장 팔게 아니고 한 2년만 지나면은 여기 에? 좋은 뭡니까? 뭐가 들어서면 땅값이 뭐 하는데 오르는데 왜 지금 파냐고. 인정 못 하겠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도 안 돼. 대금 분할도 안 돼. 그러니까 세 번째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C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지분을 갖다가 팔 테니까 사세요. 아, 여유가 있으니까 사라고.
그럼 또 애가 뭐라 그래? 돈 없다. 가액 배상 하라는 거예요. 여유 있는 사람이 다 사가라 그런 얘기야. 그럼 되잖아요. 근데 서로 치고받고 사는 거 어떻게 되는 거야? 델리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현, 이게 현대가야. 현대가 이게 뭐라고요? 이렇게 쭉 해보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어? 이제 성질급한 누가? C가. 아, 돈이 필요한데 자꾸 안 하니까 소 제기하는 거야. 이 소를 갖다가 형성의 소라고 해요. 무슨 소? AB는 좋든 싫든 무조건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 와서 하는 거죠. 법원에서 뭐야? 분할을 해줘요. 그럼 법원에서는 판결할 거 아니야? 판결. 그럼 여기 셋 중에서 어느 게 원칙이겠어? 당연히 뭐야? 법원에서 뭐라고 그래요? 에? 현재 물건을 뭐하라? 분할해서 나눠먹어라. 이렇게 판결을 할 거란 말이야. 됐죠? 판결 받은 다음에 가서 뭐 할 거야? 등기를 하겠지. 에? 그러면 언제 소유권을 취득할까? 모를 때 자동. 아니 그러니까 지금 멍하고 있잖아 지금. 모르잖아 지금. 그럼 모를 때 뭐 한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시험장 가서 답 찍을 때 모를 때 이따 모르겠다 모르는 거니까 어차피 자동. 그래서 언제? 판결 확정 시 자동 취득한다. 자동 뭐 한다? 뭐한 때가 아니고 이게 187조에서 나왔을 때 상속 공영 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취득은 등기를 불요. 이때 이 판결이 바로 뭐다? 응? 이 형성 판결을 얘기하는 거야. 이 판결이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의 대표적 예야. 다른 거 기억할 거 없어. 무슨 판결? 판결 확정 시 뭐가 되는 거야? 딱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아셨어요? 뭐한테가 아니고. 근데 현물 분할 판결 해보니 또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 그래? 이게 아니면 어? 이 방법 생각할 거 아니야? 이 방법이 뭐냐고? 아니 법원에서 돈을 갖고 있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법원에서 파는 게 뭐야? 그 경매야. 어느 게 원칙? 그럼 경매하면 제 값 다 받나? 만약에 이게 10억이었다 한다면은 에? 이게 10억이면은 나눴으면 이게 얼마? 5분의 3. 각자 뭐야? 5분의 1. 5분의 1일 거 아니야? 이게 5분의 3 얼마예요? 이 사람 6억이고 그 다음에 예? 이렇게 나눴을 거 아니야? 근데 경매가 되면 제가 받냐고? 못 받아. 이게 경매가 되면 10억짜리가 만약에 이게 60%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6억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나눠져? 예? 알아서 계산해. 그러면 값이 얼마? 얼마? 뭐 대충 3억. 6천? 맞아요? 이거? 1억. 2천. 1억 2천. 그럼 얼마 손해보는 거예요? 8천. 8천 손해보고 이 사람은? 2억 4천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까지 간다는 것은 최악이지.
그러니까 씨가 소를 재계하기 전에 뭐라고 되는 거야? 가서 설득을 해야 될거 아니야. 뭐 나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뭐라는 거야 때는. 그러면 이거 어디 가서 법원 가서 내소 지금 잘 치면 경매 들어간다. 경매 들어가면 형님은 얼마 손해 보고, 어? 2억 4천 보고 다 얼마씩 팔지 다 손해 보는데 그러지 말고 웬만해서 뭐 합시다. 합의해서 뭐 합시다. 나눕시다. 아니면 팔든지. 에? 그러니까 뭐야? 법의 길을 갈 건지, 아니면 뭐야? 인간의 길을 편하게 서로 할 건지. 아니, 무조건 안 된다. 나는 뭐 때문에 되지 말고 이걸 전체로 놓고서. 중개업자라는 것이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뭐야? 중개라는 것은 이 사람 이야기, 이 사람 얘기를 전체를 뭐야? 다 보면서 판단해 주면서 이쪽도 만족, 이쪽도 뭐에 만족하면 조금 조금씩 뭐 해야 돼? 손해를. 이게 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이게 뭐 싸움이 났잖아요. 막다 짜고 짜서 이 죽, 막이 싸움 이렇게 화해시키지 말라고. 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들으라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 다 들어줘야 돼. 막 짜고 짜고 속에 있는 걸다 뭐야? 전부 다. 다 내뱉게 만들어. 그럼 지도 할 말이 없어, 나중에. 에? 그 다음에 법의 길 가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인간의 길 가면 이런 문제 생기니까, 법의 길 가면 서로 손해보니까 조금 뭐 하세요, 그냥.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이 사람 가서 또 이야기를 또 어떻게 또? 다 들어줘야 돼. 중간에 말하는 걸 막으면 안 돼, 절대. 화난 사람은 절대 그 말을 막아도 끝까지 뭐 한다? 말도 안 되는 어거지 다 들어줘야 돼. 그거 들을 때 뭐야? 딴 생각하고 있으면 돼. 나중에, 아, 이해한다, 이해한다고. 왜? 그게 사람, 내편 대주는 걸 원하거든. 싸움은 논리 싸움이 아니고 뭐야? 내 얘기 화낼 때그 얘기를 뭐 하는 거? 일단 들어주고, 나중에, 아, 다 이해한다고. 근데 이러면 손해니까 조금 조금 뭐 하세요? 그게 요령이야, 요령. 근데 또 가서 또 이쪽 편만 들어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 그러니까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현물 분할했어. 뭐 했다고? 자, 합의를 했어요. 이렇게 분할하기로 합의했어요. 그 다음에 가서 비점 때 등기를 해요. 어느 때 취득할 것 같아요? 네. 아니, 빨리 자기 느낌을 얘기해. 여기가 이거면 이건 협의한 거 아니야. 그럼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들 아니야. 이거 언제? 협의해서 뭐할 때는 분할했을 때는 당연히 보겠어요. 에? 뭐요? 나눠 뭐가 될거 아니야. 이거 각자 나눠서 이미 무슨 자는 맞는데 이 일필지에 대한 소유자들은 맞아. 지분으로 상속받은 거니까. 근데 이 분할된 토지 소유권을 언제 취득하느냐 이 얘기야. 그건 당연히 언제 이거는 협의했을 때는 뭐하고 등기했을 때 법원 갔을 때는 법률 규정이니까. 협의는 법률 행위 자기들끼리 원해서 하는 거니까 언제. 등기했을 법원에 가서 하는 것은 법률 규정일 거야. 그러니까 뭐다? 판결 확정 시. 저게 바로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페이지 305페이지. 269조. 몇 조요? 자, 거기 보시면 기억이 무슨 분할? 협의 분할 있죠? 예? 크게 역삼각형 하시고, 그러면 거기 협의 분할에 보시면 B번에 현물 분할 있어요? 응? 현물 분할 동그라미 하시고, 그럼 이건 언제? 바깥으로 빼셔가지고, 우측으로 빼셔가지고, 합의, 하살표, 등기. 그럼 언제겠어? 응? 합의, 현물 분할 합의했어? 등기했어? 언제?
당연히 등기해야 되겠지. 뭐니까? 협의해서 하는 거니까 이건 법률 행위일 것이다. 자, 그런데 밑에 니은 재판상 분할이 있잖아요. 네, 재판상 분할을 역상확정하시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자, B번에 보시면은 분할 판결 확정된다고 됐죠? 그죠? 그 뭐죠? 현물 분할 딱 확정되면 뭐예요? 뭐 없이도 등기가 없더라도 뭐 한다? 발생하죠. 그래서 공인물 분할 판결이 뭐가 되면? 확정되면 수익권 자동 취득입니다. 그게 무슨 판결? 형성 판결.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몇 조랑 연관돼서? 187조랑 연관돼서.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소유권 정리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용인 물건 할게요.